교회 17주년 기념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따라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7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남은 마지막 시대까지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서도 교회의 실제 영적 실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했으나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는 않지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모순되는 이중성을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죠. 즉 내가 몸과 마음은 몸과 내 실제 생활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서로 모순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 세상적으로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미움과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세상 하는 대로 따라가 주기를 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지만서도 몸으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목수의 일도 하시면서 30년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 이 땅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핍박과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몸은 세상에 속했으나 영이 예수님께 속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한시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세상 나라 임금은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은 심판되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적대적인 관계로 한 나라는 임시적인 나라인 반면에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그래 지식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어로 들으셔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 나라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계시록과 다른 많은 신약에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의 설명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 것이 구약에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죠. 오늘 말씀의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사울의 왕국과 또 장차 세워질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왕국은 하나는 세상에 속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왕국이고 하나는 세상에 있지만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인데 이 두 왕국은 끊임없는 다툼 대적으로 영적 전투가 끝없이 일어나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거쳐가야 될 과정이고 이 과정 가운데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어떤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이 오기까지는 사울의 왕국이 끊임없이 다윗의 왕국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그런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아이를 해산하려는 그 여자를 죽이려는 그 용의 세력과 같은 현상이고 그런 원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긴장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왕국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식으로 역사적으로 혼적으로 듣지 말라고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왕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인도에 오신 그 사역을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두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할 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사울의 왕국을 한번 보죠. 사울 왕국은 우리가 보듯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에 속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공격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나라가 사울의 왕국의 특징이죠. 그럼 이 왕국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탄생 동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통치 방식의 차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해서 사람과 세상 중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방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하고 작고 땅도 협소하고 인구도 적고 힘도 없는 나라였지만 어떻게 더 강한 이방 열국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 땅이 다 흩어졌는데도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사울대에 와서 변해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사사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선지자 사무엘의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하루는 장로들이 그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을 요청을 했죠.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심히 근심이 되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속마음이 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통치와 세상처럼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러느냐?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간파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했겠어요? 그들은 전쟁 때마다 딴 나라들은 아주 무장되고 훈련된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또 투구와 갑옷을 입고 건장한 무장된 병사들 앞에 더 멋진 것은 그 맨 선두에 백마를 타고 왕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번쩍이는 칼을 들고 호령하는 그 왕이 너무 멋있게 보인 것입니다. 그 왕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 나왔을 때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렇게 좀 멋진 나라, 멋진 군대, 좀 강한 모습으로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게 좀 해달라. 그 왕이 우리를 좀 멋있게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청을 한 것이죠. 자기 나라보다 이방 나라를 더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다스려 주는 것보다 이방 나라들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더 부러운 거예요. 이들은 수없이 그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핫바지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거르고 건너게 하시고 반면에 그 말병거와 무장으로 강력한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물에다 수장하게 하는 그걸 그들은 다 봤습니다. 또 그들이 조상들의 행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고 요단강을 걷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사하고 그것은 크게 여기지 않고 그것은 놀라워하지 않는 대신에 이방 왕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전쟁을 하는 그것이 더 멋져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 나라와 자기들 백성들과 자기들 선지자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방 나라는 전쟁을 해서 호령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백성들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초라한 핫바지 모양으로 앉아있고 다만 한다는 게 늙은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전쟁답게 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게 쪼그려가지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고 초라한 거예요. 이것을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하게 보이고 이것이 정말 감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기도만 해서 뭘 하는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자기들도 자기 능력을 좀 키워서 자기 힘을 좀 과시해보면서 이방 나라들처럼 좀 왕같은 사람을 뽑아서 사람들의 권세를 좀 과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적인 불신앙이 사울 왕국이 설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에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 다스리는 인간 중심의 나라, 세상을 위한 나라, 사람을 우선시하는 인본주의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통치하는 사울 왕국의 태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왕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시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처음에는 감사하고 잘하다가 그가 왕이 되고 영광, 권세, 부가 따를 때 그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훈련받아서 자격있어 준비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조된 왕입니다. 훈련도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갑자기 권세를 주어질 수는 있고 재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세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주어질 때 내 인격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권세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물질이 없을 때야 내가 물질 문제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어지면은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영광도 없을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누굽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뭐 실제로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권세의 영광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사무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는 왕권을 이용해서 월권을 행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스스로 드리는 죄를 범했죠.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영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버리시죠.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니까 그 즉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죠.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인을 위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긴 했지만 사울을 빨리 죽이진 않습니다. 네, 그는 악한 도구로 써먹어야 되니까. 사울이 버렸지만 사울의 왕국을 바로 폐허시키지는 않죠. 왜? 그 왕국을 사용해야 되니까. 뭘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새 왕국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새 왕이 될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사용 악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죠. 때가 될 때까지는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신이 하는 대로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의 편에서 보면은 자기 은인입니다. 나라를 구한 은인이요, 자기 왕권을 지금 유지하기 위한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은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골리앗 사건을 아시죠?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다 죽는 것이고 제일 먼저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것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 나라와 왕을 구하니까 소년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뽑아서 자기 왕궁의 천부장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 자기 생명의 은인이요 나라의 구국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윗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틀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나라에 속한 나라가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생명사계에 있는데 다윗이 죽을 리는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만 그는 사무엘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이제 자기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왕위는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사울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아니죠. 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교회 1년, 2년마다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죠. 알지만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문제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고 지식은 내가 알지만 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게 현대교회와 현대신앙생활, 현대성도 교인들의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는 뭘 몰라서 많은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이미 알려준 거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요구되는 것이지 많은 지식을 증거해줘서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되 무식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예요. 즉 말씀이 없어서 죽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너무 지식으로 많이 알아서 그 지식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부족해서 율법에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사울 왕국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뭘 무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시채를 밝힐질 하면은 그 고통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즉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그런 죄를 범하면은 그 죄의 대가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 왕국에 속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과 또 그 왕국은 이제 망할 것과 그리고 다음 세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실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국에 속한 백성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국에 있는 권세 가진 자들, 재산을 가진 부유한 자들, 지식인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결코 사울 왕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울 왕국에 같이 있다는 것이고 사울 왕국에 같이 있다는 것은 사울을 따라서 자이든 타이든 사울이 죽이려는 다윗을 대적해서 사는 삶에 동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사울 왕국으로부터 받은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 왕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 권세, 명예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록 사울 왕국이 하나님의 버리신 낙한 왕국인 것을 알고 있지만 거기서 나올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사울을 떠나서 이제는 시대 시세를 볼 때는 다윗 편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울 왕국에서 받은 기득권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역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시대의 문제요 모든 교인들이 안고 있는 선택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포기할 능력이 없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축복이 온다는 것을 몰라서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실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 인터넷 하나 하는 것 그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세상 육신 그거 하나 절제 못하고 주일날 오는 것도 자기 하나 육신의 게으름 그거 하나 그 시간 하나를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종지 같은 것도 하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지. 또 주일날 와서 새로운 놀라운 지식을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국에 있으면은 자기 인생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국을 쳐서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말했지만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올 수 있지만 찬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물을 데우면 나중에 거기에 안주해서 거기에 몸이 적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뛰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냥 살이 익어도 거기서 익은 채로 죽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세상이 이미 적응되는 것이죠. 세상 쾌락과 세상 문화와 세상 누리는 것에 적응이 되면은 이미 묵은 것이 새 것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많은 지식을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한마디가 들려져서 17주년을 맞이해서라도 내 인생을 한번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두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미리 예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국을 버리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나라를 이 땅에서 다 폐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세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울 왕국을 버리실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을 회복할 새로운 왕국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하실 첫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울 왕국에서 떠나게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과감하게 아둘람 굴로 도망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국에서 천부장이라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젊은 나이에.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도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인 만면에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모든 백성들의 인정과 영광과 자랑거리를 한 몸에 가진 젊은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버린 그 옛 왕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궁을 위해서 그 왕궁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빈 몸으로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칼 하나, 떡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이 사울 왕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빈 몸으로 나오게 하셨죠. 그가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광야에 있는 먹을 것도 물도 충분치 않는 그 광야 아둘람 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준비하는 공동체로 이 아둘람 굴을 택하신 겁니다. 그럼 이 아둘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 아둘람 사람들이 공동체를 마련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나가지고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가장 먼저 내려온 것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궁에 떠나면서 모든 전국에 수배령, 체포령이 내려졌죠. 다윗을 죽이라는 체포령. 그래서 다윗에게 조금 동조를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내통만 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다는 것이 그 못된 도에게 의해서 사울에게 알려졌을 때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종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잖아요. 조금만 다윗에게 붙었다 그러면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포악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울 시대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아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 이런 시대에 누가 사울의 다윗에게로 오겠습니까? 다윗과 가까이 하기만 해도 그런 사울 왕국에 아주 잔인한 보복을 받고 또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게 할 자만 오고 하나님의 택한 자만 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 왕궁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결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해져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누리고 종교 놀이를 하는 이런 교회화 되어가는 것이 가장 나는 아픈 모습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면제부 받고 와서 앉아서 귀 절기고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군종이나 지푸라기나 죽정이나
주일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안 오기를 많이 제가 강조하죠. 아들랑굴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놀러오고 구경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재미삼아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각오하고 사울로부터 죽임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온 자들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 왕국의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왔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왔겠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왕국의 주인들이 될 사람인데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올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첫째는 환난 당하는 자들이 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들이 사울의 왕국을 거부하고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도망온 것이죠. 그것도 볼 것이 없고 누릴 것도 없고 평안한 안식처도 없는 그 광야 척박한 아들랑 굴러온 것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악한 통치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들이죠. 악한 나라에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나라에서는 불의한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의로운 자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아들랑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결코 다윗을 따라 이 아들랑까지 올 필요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왜 복이라고 산상수훈에서도 그러고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이 없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사모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자들은 다윗에게 별로 도움도 안 돼요. 다윗이 뭐 섬겨야죠. 환난당하고 왔으니까. 자기도 지금 환난당해서 힘드는데 위로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다윗을 좀 위로해 줄 자들이 좀 많이 와야 힘을 얻는데 이건 막 몰려와서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돼. 환란이나 당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거죠. 이들도 환란을 당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게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게 한 자들이란 말이죠. 왜 감사해야죠. 내 힘으로는 올 수 없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하고 환란이 없고 편하면 오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고 올 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빚진 자들이 왔습니다. 사울 왕국에서 빚진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 했죠. 마찬가지로 악한 세상에서는 비즈니스를 해도 조금 부정적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고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적잖아고 손해보고 남에게 이용당하기가 쉬운 것이죠. 구조적인 모순과 시대적인 구조악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 사치해서 빚을 졌겠습니까? 여기 빚진 자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은 오지도 않지요. 그 사치한 사람이 아둘람굴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 사울 시대에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정직한 자들은 빚을 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의 악정과 불의에 타협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는 거부하는 사람만이 아둘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둘람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빚지고 배고프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간 곳이 아둘람에 가면 좀 먹을 것도 있고 배고픔도 없어지는 그것을 잘 몰라서 온 게 아니에요. 아둘람은 자기보다도 더 먹을 것이 없고 더 척박하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국 안에서도 내가 비록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핍절할지라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도 도전적으로 올 수가 있었는 거죠. 사울 왕국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의 좋은 재산과 좋은 집을 버리면서까지 아둘람 굴에 오게 된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윗에게 별로 아무 도움이 안 돼. 좀 재산 팔아가지고 집 팔고 정리해가지고 다윗에게 와야 도움이 되지. 이거는 쫄딱 망한 사람들만 다 오니 다윗에게는 참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자가 없고 지혜자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갈릴리 촌 사람 어부들을 택하고 그 시대에 그냥 버림받고 배척받는 세리 같은 사람을 열두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사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습니다. 사울의 왕국에서 원통한 자죠. 왜 원통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원통하죠. 의의를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도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이 원통하죠. 뭐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대우를 받는데 뭐 원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왕국, 사흘의 왕국에서는 하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애매한 고난과 억울한 대우와 무시받는 정말 원통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거짓으로 사는 자가 더 형통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늘 못해지고 이런 세상이 사울 왕국의 세상이고 역시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무조건 다 억울한 일만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울 왕국의 소망을 끊게 하시고 아둘람 굴로 가서 다윗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전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부러울 것이 없고 있는 것, 가진 것, 재산, 권위 다 있는데 다 인정받는데 내가 애써 뭐 그래 구차한 교회 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 잘 누리고 큰 교회 가서 안락하고 화로운 종교 생활 하면 되지. 세상 맛을 아는 사람, 세상 거짓으로 세상 육신을 누리는 것에 맛들인 사람, 불의한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쾌락과 유익을 얻는 맛을 본 사람은 결코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코 사울왕궁을 떠날 수 없어요. 아둘람굴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따라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세상에서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뭘 인간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변변한 부자 하나 없고, 변변한 권세자 하나 없고, 지혜 있는 자, 학식 있는 자, 똑똑한 자 하나 없어요. 다 망한 자들만 오는 거예요. 짜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없는 자고, 이 세상에 어떤 사울 왕궁으로부터 세상의 유익을, 베네핏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과 같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매매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죠.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울왕궁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굴에 모인 자들을 보니까 한 400여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창설 멤버들이 400여 명이 되었고, 다윗은 그것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이것이 꼭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표적이란 말을 했죠. 예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세상 나라의 관계 예표적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열두 제자를 그랬고, 그럼 예수님만 그랬는가? 사도 바울도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왕궁의 종교 왕궁에서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학식과 문벌과 의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때 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죽이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리새인 집단에서 탈출해 도망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 동기가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이런 자들만 모였는가?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 왜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봤더니 너희 중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문버리는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이렇게 없고 다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들만 맞는가?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왜 아무도 자기 문벌 학위 재산 자기 능력으로 자랑을 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졌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더라도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그러다 중세가 되고 너무 교회가 부해집니다. 건물이 화려해지고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종교 누리죠. 그럴 때 그 교회들은 지금 흔적도 없죠. 유럽의 서구 교회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아, 쇼핑몰이나 술집이나 서점으로 또 무슬림 모스크로 변해갔죠. 교회가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이런 자들의 직분을 갖게 되고 이런 자들이 세워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우린 성경이 아니고는 교회도 교회의 자기 모습을 보기가 쉽진 않죠. 그런 아들랑 공동체에는 왜 그런 자들만 보냈겠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자들만 택했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높은 학식을 가지고 최고의 신학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도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도받고 모인 자들은 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만 모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아둘람 굴에는 왕궁 생활에 익숙해진 자들이나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나 세상 영광에 길들여진 자들은 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공동체에 그런 화려한 교회를 세워야만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배도하는 일이 많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런 적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오제 아들랑 구일에는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세상에 배척받는 이런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부스러기 같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경 오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구경을 못하게 막으시는 화염검으로 막아놓은 그것이 아들랑 굴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아무리 학식이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도 그 열두 제자는 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마음을 안 가지죠. 그는 천한 것들, 그런 미련한 것들 속에 그들이 끼질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상 것들이 끼지 못하게 순수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 아둘람의 비전입니다. 자, 이곳에 온 사람들은 다 이곳에 오면 고생이 많고 가는 길이 험하고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고 매일 죽을 고비를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몰라서 온 사람은 오질 못해요. 그럼에도 그들이 왜 이 아둘람 굴까지 왔을까? 그것은 그들이 한 가지 믿은 것이 있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사울과 그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이죠. 미련하고 바보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아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올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은 알 뿐더러 올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이곳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이 비전을 바라보고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들여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만 이곳에 온 것이죠. 사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먹을 것과 생명의 안전과 어느 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훈련받는다고 하지만 훈련받는 이 삶 자체가 아무 기약도 없고 언제 훈련이 끝날지도 아무도 모르고 또 자기 운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 이게 광야 생활 아둘람 공동체의 삶이고 그들의 운명입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자체가 그들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다루지 못하겠지만 이 공동체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울의 그런 것을 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형성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다른 어떤 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이벤트를 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하는 곳이 아둘람이 아닙니다. 아둘람에서 뭘 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것은 하나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닮은 인격 훈련에 있는 것이 그것이 훈련의 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서너 번 줬잖아요. 그 죽이라고 준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앞에 양심 훈련,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접었는데 다윗은 두 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내가 바로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격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인격이고 아직 천박한 인격인지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뭐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진다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뭘 해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해야겠다는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도 하고 하나님 뭐 영혼 구원하는 것도 하고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는 그것이 아니죠. 사울이 그런 왕공을 해서 실패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할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아둘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십수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뭐 교회 하나 지어놓은 것도 없고 왕궁 하나 지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고 살고 지낸 거예요. 그러나 속 중심 인격이 하나님 인격을 담는 훈련을 한 것이죠. 이렇게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다윗의 새 왕국을 보기 전에 아마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둘람 고를 떠나서 세상을 고려해서 사울 왕국에 또 갔다가 또 양심에 걸려서 또 아둘람 왔다가 또 너무 괴로워서 또 왕국 갔다가 아마 왔다 갔다 길에서 인생 허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길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이 아둘람 굴은 미래 왕국,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공동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국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의 어려움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아둘람 공동체는 끊임없이 사울의 공격, 미움, 시기, 핍박, 죽임을 각오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하는 이런 비전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울 왕궁을 떠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마다 먼저 사울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먼저 내보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자기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에서 뭐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뭐랍니까? 너 그곳에서 먼저 나오라. 사울의 왕궁과 같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너의 삶을 보장해주고 너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것을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고 먼저 요청하죠. 그게 광야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광야죠. 광야로 가지 않고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왕궁에서 평생 보화 영광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 인생 하나 살고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모세죠. 뭐 왕궁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면 모세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보셨을 때 먼저 그는 왕궁을 떠나게 합니다. 왕궁을 떠날 수 있어야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왕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또 역시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가 하나님 나라의 태동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광야를 보내고 모세도 광야를 보내고 이제 오늘 다윗도 바로 왕궁을 떠나서 자기 천부장 지위를 내팽개치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도 먼저 광야로 가서 40일을 한 바예요. 그런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기까지는 이 사울 왕국 안에서 많은 핍박, 위험, 고난, 생명을 거는 그런 삶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왕궁에서 다시 돌아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하려다 신앙이 어렵고 조금 물질적인 손해가 보고 조금 희생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사울왕궁으로 쫓아가 위로받는 거지. 그거는 자유지요. 이것이 두 왕국 간의 갈등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울왕궁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간직한 채로 내가 덤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좋은 것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둘 다 방어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때가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것을 버리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따라가는 그런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심지어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잣대요 등불인가 동시에 우리의 목표가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가지고 판단하고 근거해서 살면은 나는 세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고정된 눈을 세상 왕국에서 세상 나라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국으로 눈을 돌리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하시지만서도 여러분들의 영이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과 다시 세워질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푯대로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광야로 뛰어나오는 결단력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